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탄피 배출식 에어소프트 건을 한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어 듀얼맥시 cg75 라는 제품이에요 어, 탄피 배출식 이전에 제품들은 무동력 탄피 배출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제품은 조금 특이하게 가스식 탄피 배출 에어소프트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 제품은 청년이신연구소에서 제품을 지원받아 영상이 제작된 점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끝에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제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듀얼맥시. 듀얼맥시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마루신사의 듀얼맥시 시리즈 중에 있는 CG75의 외형을 그대로 어, 카피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마루신에서 나오는 그 듀얼맥시 CG75와 외형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제품은 어,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된 점, 어, 박스를 개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디자인은 지금 전부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뒷면을 봐도 한자고, 앞면을 봐도 한자고, 옆면을 봐도 한자입니다. 딱 이렇게 CG75라는 표시만 되어 있고 14세 이상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4세 청소년들이 사용하더라도 참 재밌는 제품임에는 분명히 틀림없어요. 그러면 제품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을 하면은 실제로 요그 CG75 에어소프트가 한정과 탄피가 있습니다. 탄피 같은 경우는 총 16개의 탄피가 들어가 있어요. 박스는 좀 치워놓고 제품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제품의 구성품은 본체엔 CG75 에어소프트 한정, 그리고 가스식 탄창, 그리고 탄피가 총 16개가 들어가 있어요. 작동방식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탄창에 가스를 주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면은 그 마로신에서 나오는 듀얼맥시 CG75와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각인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음각으로 뭐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들의 각인들이 다 있고요. 전체적인 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CG75의 외형을 그대로 어 카피를 해서 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탄피 배출식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어, 총구로 비비탄이 나간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요번에 나온 이듀얼맥시 CG75 같은 경우는 어, 슬라이드가 뒤로 넘어갈 때,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할 때, 앞쪽으로 이렇게 레이저가, 레이저가 나가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슬라이드가 뒤로 넘어갔을 때만 작동을 하고요. 슬라이드가 앞으로 가 있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겨냥을 해서 발사를 했을 때 슬라이드가 뒤로 제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레이저가 타켓에 적중하면 타켓에 알람이 울리는 이런 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겨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스 탄창인 경우는 메탈,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대략적으로 272g, 270에서 272g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개체마다. 그리고 본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무게가 320에서 322, 3g 정도 나갑니다. 그 정도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들어보면은 본체보다는 탄창의 무게가 훨씬 좀 묵직한 느낌이에요. 탄창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탄피 배출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총 탄피는 8발이 장전이 되어 장전하는 방식은 탄피를 요런 식으로 어 손가락으로 실총에 탄을 꼽듯이 탄을 이렇게 장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요 빗대 아래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가스를 수합입을 하고요. 보통 은한1 0 k g 정도 되는 가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뭐 예를 들자면 은 퍼프디노 어, 노마 그린가스 이런 것들은 1 2 k g 되기 때문에 좀 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업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가스 있잖아요. 한 10kg에서 11kg 되는 가스들.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면은 원하는 작동성을 보여 주고요. 저는 테스트 사격을 할때 12kg짜리 가스를 사용을 했는데 뭐 총에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 못 느꼈어요. 하지만 플라스틱 바디다 보니까 너무 높은 가스를 사용하면은 파손의 우려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책 같은 경우는 CG72 같은 경우는 뭐 싱글 액션 방식이 있고 싱글 액션, 더블 액션 방식이 있는데 이 제품은 어 싱글 액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 액션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 레버, 한쪽 방향에 있는 안전 레버를 통해서 어 슬라이드를 당기고 안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격발이 되지 않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충실하게 어 재현을 한것 같아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어 여기에 그대로 어 몰딩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 프론트 사이트는 슬라이더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리어 사이트는 제가 보니까 슬라이더 위에 순간접착제인지 아니면은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립의 외형이라든지, 그립의 각인이라든지, CG75의 각인들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멀리서 사이를 바라봤을 때는 이게 어, 플라스틱 제품인지 또는 아니면은 이좀 저가인 제품인지, 잠깐 착각을 하게 될 정도로 괜찮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슬라이드를 뒤로 당겼을 때이 슬라이드 앞쪽으로 레이저가 발사된다고 했죠 이 레이저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총구 위쪽으로 usb c 타입이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피 배출식 제품에 어, 단점들이 실총과 같이 리얼하게 분해 조립이 불가능하다는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실총과 동일하게, 어, 슬라이드 스토퍼 버튼을 통해서 분리를 가능합니다. 어, 슬라이드 스톱 버튼을 살짝 눌러서 당기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분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분해를 하고 리콜 스프링이라든지 챔버 그리고 이 아웃바렐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구조라서 조금은 뭐 14세용이지만 리얼리티를 추구했다라는 거. 이거는 유저들한테 좋은 장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작동 부위들은 대부분 다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은 아니고요. 그냥 메탈 재질. 트리거라든지, 해머라든지, 리콜 스프링, 챔버, 그리고 하우징 같은 경우는 다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중국 어, 듀얼 맥시 CD75 탄피 배출식 에어소프트건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무동력 탄피 배출 방식을 벗어난 가스식 탄피 배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사격을 했을 때 리얼한 느낌, 그리고 탄피가 배출되는 느낌, 분해 조립이 실총과 비슷한 구조로 분해 조립되는 방식. 이게 14세용이지만 저같이 19세 이상의 성인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대 또한 6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가스건, 그러니까 우리가 비비탄이 발사가 되지 않지만 이 가스를 이용한 반동 기능이 있는 가스건을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집에서 갖고 놀기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죠 이벤트 바로 이 제품 한정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응모하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을 보시고 응모를 하시고 어 제가 선정을 해서, 선정에 되신 분한 분께 이 제품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